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조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조세 쪽에서 그 앞부분 자 지금 151쪽에 기능 이런 거는 스텝업이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고요. 152쪽에 가시면 우리가 이제 의미를 한번 볼 텐데 정부가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가 그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되어 실제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는 것을 조세 기착이라 한다 했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 소유자가 의뢰하는 사람에게 임대했다 치자. 그럴 때, 이 사람이, 뭐,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 10만원 정도.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이냐. 임차인 누구한테, 야, 그, 월세가 30이지만, 6만원만 더 내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더라.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임차인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네. 라고 대답했는데, 그 이야기는, 이 10만원의 세금을 최종적으로 값은 4만원 내고, 을은 6만원 낸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값과 을이 얼마씩 나눠 내느냐. 이런 걸 우리가, 조세기착이라고 하고, 원래 값이 내야 될, 10만원인데 그 중에서 6만원을 우리에게 살짝 증가시켰다. 그래서 이런 걸 조세의 증가라고 한다. 그래서 영어는 뭐 간단하죠. 그래서 일단 특히 얼마씩 나눠 내느냐 귀착이 우리한테는 중요하니까요. 이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수요자 공급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 배분되느냐 하는 것을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지만 근데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럼 수요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져요. 이와 같이 탄력성이 크냐 작느냐에 따라서 부담액의 크기도 좀 달라진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영어는 조금 이따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조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뭐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100%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이해가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그래프 두 개만 이해가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까지도 해결을 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물론 대부분의 문제는 이 그래프를 이해를 못해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이 작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이 크다 이렇게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를 얼마씩 부담하냐라는 게 훨씬 시험에는 많이 나오죠. 뭐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렵지만 먼저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 공급 곡선에다가요 요거는 비탄력적이다 요거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썼는데 어떤 근거냐 우리가 사실은 공급 곡선에 대해서 예전에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를 좀 하셨는데요 이렇게 공급 곡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럴 때 이 원점을 지나는 거는 항상 단위 탄력, 탄력성 1이었죠. 수직인 거는 완전 비탄력, 즉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 수직이었어요. 수평인 거는 이거는 완전 탄력이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른 거는 탄력성이 1보다 작다, 비탄력적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비탄력적이라고 한 거고요. 기울기가 완만한 쪽이죠. 완만한 쪽은 이거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래서 이런 걸 탄력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럴 때 이제 조세가 저게 이제 균형가격 1,000원에 균형량 100개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한 개에 1,000원씩 받는 물건인데 조세가 부과되면은 수요자 공급자가 어떻게 나누느냐 라는 걸 설명 드려보는데요. 결론은 균형가격 중심으로 위쪽은 수요자 부담이고 아래쪽은 공급자 부담이다. 뭐 그걸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위쪽이 수요자 부담이냐. 여기 보니까 조세가 부과되니까 원래 1,000원이던 물건이 지금 1,1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실제로 세금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냐. 그럼요. 우리가 얼마든 관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닐 때 기름값도 마찬가지고 어떤 물건이든 과세 물건은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는데 부가세 때문에 가격이 10% 비싸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디 전자상가에 가서 노트북 하나 사자. 그래서 새학기니까 이제 아들, 딸 노트북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선언한 걸 봤더니 100만원 한다 그러더라. 그거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현금으로 계산하세요? 카드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 카드로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110만원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 왜요? 그러니까 저희도 카드로 계산하면 세금 신고를 해야 되니까 세금까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이야기는 현금으로 주면 그 사람은 세금 계산을 안 할 작정이 없고 그러니까 세금이 없어서 싸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세금이 있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도 세금 때문에 일단 1,000원에서 1,100원까지 올라갔는데 물건을 돈을 계산하고 사는 사람이 수요자죠. 바로 이 100원만큼은 수요자가 더 낸 겁니다. 원래 1,000원짜리인데 1,100원 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공급자 입장을 보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공급자는 원래 물건을 팔면 1,000원 받았죠. 1,000원. 그런데 세금 때문에 가격이 올라서 1,100원 받았으니까 사실은 더 받은 겁니다. 그러면 공급자가 좋은 거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더 받았지만 300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100원은 수요자한테 더 받아왔으니까 나머지 200원은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공급자 자기가 내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가격 아래쪽에 1,000원에서 800원까지는 공급자의 마진이 이익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세를 부담한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수요자 부담이 좀 넘네요. 그래서 1,000원에서 1,200원까지 200원 부담이고 공급자 부담은 약간 좁죠. 1,000원에서 900원까지 100원 부담이다. 그런 그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수요자 공급자 부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조세를 탄력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이냐 라는 걸 볼 때는요, 크게 봤을 때는 네 가지의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세부서 낼 수 있는 게 뭐 빠른 거죠. 자, 수요가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두 가지 경우, 공급도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두 가지 경우죠. 요걸 조금 더 세밀하게 쪼개본다 그러면 실은 이제 여덟 가지인데요. 왜 여덟 가지냐? 수요가 너무나 탄력적이어서 완전 탄력일 때도 있고, 수요가 너무나 비탄력에서 완전 비탄력일 때도 있고요. 공급도 그러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극단적인 경우 네 가지까지를 하면은 총 여덟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완전 탄력이나 완전 비탄력은 이쪽에 있는 탄력과는 비탄력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배울 필요도 없고 뭐 따로 분석 안 해도 사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아는 거 먼저 보죠. 탄력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영어로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이야기다. 비탄력은 1보다 작다는 이야기고, 영어 1보다 크겠죠. 비탄력은 역시 1보다 작다,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우리가 조세의 피착에서 알아둬야 될 건 한 개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이 탄력성하고 이 부담액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 뭐 반대라는 건 알면 되니까 아주 쉬워요. 그런데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부담액은 반대로 작아집니다. 탄력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부담액은 거꾸로 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크면 클수록 부담액은 작아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부담액은 커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렇게 단순한데,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누구의 부담액이 반대로 작아지느냐, 그런 게 중요한데, 수요의 탄력, 비탄력, 수요자의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는 수요자의 부담을 봐야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적게 부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요자의 상대방 공급자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조세를 다 부담하니까 많이 부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대방은 어차피 얘만 알면 알게 되니까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되느냐? 수요의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는 수요자의 부담을 봐야 반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요자 부담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수요자가 많이 부담하니까 공급자의 부담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작을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만일 이제 틀리는 분들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요, 반대인 건 알아요. 반대인 거. 뭐 이건 워낙 쉬우니까. 문제는 수요가 탄력적일 때 누구를 봐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를 안 보고 공급자를 봐버리면 어떻게 되냐? 공급자는 화살표가 반대가 아니고 같은 방향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라고 해버리면 그럼 정확하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부담인지를 잘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공급의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누구를 봐야 탄력성과 부담액이 반대가 되느냐? 공급자예요. 그래서 공급의 탄력, 그러면 공급자의 부담이 작아진다. 그래서 상대방인 수요자는 많이 부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천천히 넘어가면 되죠. 공급이 비탄력, 이렇게 공급의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는 공급자를 봐야 반대가 된다. 그래서 비탄력, 탄력성이 적으니까 공급자 부담은 커지죠. 그러면 상대방 수요자는 적게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다라는 걸 알면 된다. 단, 우리가 누가 반대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경우의 수만 알면 나머지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가 보자고요. 예컨대 수요가 완전 탄력이다, 또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뭐 이런 것들 네 가지가 있겠죠. 그럴 때 뭐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수요가 완전 탄력이다. 이야기는 탄력성이 뭐니 크다, 그런 이야기죠. 또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이거는 공급의 탄력성이 너무너무 작아서 제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또는 수요가 완전 비탄력, 공급이 완전 탄력도 있겠는데, 어쨌든 완전 탄력이나 완전 비탄력 이런 것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겠냐? 그건 당연히 이쪽이에요. 왜 이쪽이 잘 나오느냐?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 즉 완전 비탄력이기 때문에, 부정성이기 때문에, 토지가 토지 성질은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경우를 가장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좀 이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거 뭔지 아시죠?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랍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 부담은 반대로 무지하게 많이 하겠네요. 누굴 찾아야 될까요? 수요자의 공급자요? 예, 공급자. 그러니까 공급자의 부담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거에 반대니까. 얼마나 많이 부담하느냐. 어떤 분은 뭐 무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세는 무한대는 없어요. 예, 무한대라는 조세는 없고 전액, 전부 부담이죠. 그러면 상대방의 수요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내한테 한계도 없죠. 왜냐하면 공급자가 싹 다 혼자 내버렸으니까. 그러면 수요가 완전 탄력일 때도 동일하게 분석할 수 있느냐? 그럼요. 여기 수요가 탄력 그랬으니까 수요자를 봐야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수요자 부담은 얘가 무한히 크니까 무한히 작아집니다. 그러면 제로 부담이에요. 전혀 부담이 없죠. 그러면 누가 100% 다 부담한단 말이냐? 공급자가 전액을 다 부담하더라. 그런 이야기겠어요. 자, 그래서 반대인 걸 알았는데, 아니 뭐 이걸 어떻게 믿고 그냥 외우는 겁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까? 아, 이걸 그냥 믿고 써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증명한 거죠. 여러분, 이게 공급이 탄력적이죠. 공급이 탄력. 그러면 실제로 공급자 부담이 작고 수요자가 많은지 보자고요. 자,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봤더니, 자, 둘 중에 공급자 부담이 작네요. 수요자가 많고. 돈으로 따지면 이거는 100원, 수요자는 200원. 그러니까 여기다 써보면 얘는 100원 부담이에요. 얘는 200원 부담.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죠, 지금.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는 여기 있는데, 봤더니 공급자 부담이 많고 수요자 부담이 작네요. 그래서 공급자 부담이
여기는 200원, 여기는 100원. 자, 그림으로 본다면. 아, 그러니까, 아, 요거는 증명이 됐으니까 쓰셔도 되겠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보죠. 여러분, 152쪽에 조세 부과 효과인데요. 그래프 밑에 보니까. 1번에,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인들은 비용이 증가한다고 인식하므로, 공급을 감소시켜, 공급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마치 공급곡선이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인식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 나중에 설명 드릴 건데요. 이렇게. 지금은 그래프가 너무 복잡하니까 생각 안 해보세요. 2번, 따라서 임대료는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한다. 임차인이 지불하는 가격은 상승하지만,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임대인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임대인의 세후 수입은 감소한다. 얘기죠. 임차인이 지불하는 건 여기서 이쪽으로 상승하지만, 100원 상승하지만, 임대인은 요만큼 내야 되니까, 임대인의 수익은 요거에서 요것만큼 감소한다. 예, 그래서 이익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죠, 지금. 그래서 거기 위에 그래프에서 P0, P1, P2를 보시면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위 그래프에서 임차인 부담은 P0, P1, 즉, 균형가격 위쪽이고, 폭이 임대인이 부담하는 P0, P1, 즉, 균형가격 아래쪽보다 폭이 더 크게 그려져 있다. 이는 수요 옥션이 보다 가파르게, 즉,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수요자 부담이 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4번에,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세 규칙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 달려있다. 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요. 수요가 탄력적이다 크면 수요자 부담은 작고, 비탄력적이다 작으면 수요자 부담은 크죠. 이와 같이 탄력성의 크기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부담액은 같다고요? 달라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이 꽤 나왔죠. 조세 규칙은 수요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게 자주 나왔어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요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자 부담은 작아진다. 이야기는 반대다. 이야기죠. 그래서,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반대로 적게 부담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가로사번 이제 정률세의 역진세 결과가 나는 건데, 요거는, 이번 과정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뭐, 요걸 설명드릴 생각은 아닌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뭐, 공부하신 분들은 늘 답답하죠. 뭐, 그냥, 한번 들어가지고 싹 끝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공부는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고가전 소득으로 나눠봤을 때, 얘들이 이제 거주하는 주거 형태는요, 고소득은 신규주택이 거주합니다. 신규주택. 저소득은 재고주택이 거주하죠.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가 주거분리와 여가과정이라는 걸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아는 이야기예요. 부자들은 새 아파트 분양받아 살고, 좀 돈이 좀 모자라면은 남들이 살다가 이사가 헌집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 신규주택,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신규주택은 대단히 비탄력적입니다. 재고주택, 저소득 소비하는 재고주택은 탄력적이에요. 아니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언제 공부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우리가 이전에 뭐 이런 걸 확인했어요.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시험에서는 꽤 자주 쓰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정리가 잘 안 되죠. 이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 비율에 대한 그렇죠. 공급 양의 변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의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는 가격이 한 30% 올라갈 때 공급자는 가격이 올라가면 양을 늘릴 텐데요. 빠르게 증가하느냐 느리게 증가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민감하다는 탄력, 반응이 없다는 비탄력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같이 이제 탄력성을 가지고 비교해 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간에 따라서는 단기장기로 나눴을 때 단계는 비탄력적이다. 장기는 탄력적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뭔 말이냐. 부동산은 공급이 착공해서 완공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그럼 30%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단기는 못 만들죠. 착공해가지고 완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비탄력적이고 장기 한 5년, 10년 정도이면 얼마든지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도 전환이 영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우리가 탄력적이다. 이것도 이제 많이 써먹긴 해요. 뭔 말이냐. 우리가 토지라는 건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단 영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했죠. 즉 집 짓려면 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 그럼 집을 못 짓는 거냐? 그건 아니고 땅을 깎아서 만들면 된다 했죠. 그럴 때 이 깎을 땅이 영도전환이 심어요. 다시 말해서 이미 평평해요. 그러면 뭐 한 달이면 다 깎아버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올라가면 멍땅 깎아낼 수 있는데 아니 이놈 땅이 영도전환이 거의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위 암석 땅인데다가 무슨 오대산이나 설악산같이 한 1,000m 가까이 된다. 이걸 깎아서 평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영도전환이 어려운 것들, 용이한 게 아니고 그런 건 아주 비탄력적이에요. 약간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아, 이런 것도 우리가 했죠. 신규 주택은 비탄력적이고, 재고 주택은 탄력적이다. 뭔 말이냐. 신규 주택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단기간 동안에 거의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비탄력적인데, 재고 주택은요, 가격이 올라가기만 하면 만들 거 없어요. 착공 필요 없고, 전화만 하면 됩니다. 전화죠. 그래서 중개업소에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한 바퀴 걸어 다니면서 뭐 물건 내놓으면 되죠.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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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돌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급량이 팍 늘어나죠. 가격 올라가면. 그래서 탄력적이다. 즉 여기 신규 주택은 비탄력적이고 재고 주택은 탄력적이다. 뭐가 그렇단 말이냐? 공급의 탄력성.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즉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이따가 공부할 주거분리와 여가과정도 알아야 되고 어떤 집에 사는지 공급의 탄력성 옛날에 했던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한 것도 알아야 되죠. 여기 공급이 비탄력적인 건 어떻게 되느냐? 탄력성이 적다는 이야기죠. 그럼 공급자의 부담은 굉장히 많아지겠죠. 공급이 탄력적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는 이야기니까 공급자의 부담이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상대방의 수요자는 어떻게 되냐.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니까 얘는 작게 부담하는 거죠. 얘는 공급자가 작게 부담하니까 많이 내야 되겠죠. 다시 요거 수요자가 누구라 그랬느냐. 수요자? 고소득층. 요거 수요자가 누구라 그랬느냐. 저? 소득층.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 비례세라는 거는 대단히 불평등한 세금인데 비례세를 누가 했더니 부자들은 맨날 새 집에 사니까 공급자가 교세를 많이 부담해요. 바로 소비자인 고소득층은 거의 부담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은 공급이 탄력적이다 보니까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소비자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아니 뭐 이거 부자가 세금 많이 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 거꾸로 부자가 세금을 안 낸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와 같이 이 비례세는 굉장히 조세 정의와 반대로 간다 그래서 거꾸로 나아간다. 역진세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역진세를 잡으려면 비례세를 해서는 안 돼, 비례세. 예컨대 천원에 30% 저런 거 안 된단 말이죠. 누진세로 가야 된다. 누진세라는 게 뭐냐. 너는 부자니까 한 50% 내고 너는 가난하니까 3%만 내세요. 그 이야기죠. 그럼 얘는 최대로 내봤자 3%겠죠. 혼자 내도. 물론 그것도 나눠 되겠지만. 얘는 최대한 내면 50%까지 내겠죠. 그럼 여기서 뭔가 뜯어가지고 도와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대단히 누진적인 세금이 있죠. 비교적.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야기죠. 물론 아직 대단히 불만족스럽지만 꽤 누진세예요.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공부할 때 과거에 했던 것들을 좀 쌓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방금 3번 점유세 역진세 효과가 있는데 동그라미를 보시니까 자, 신규주택의 경우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므로 수요자의 부담이 더 작다 그랬네요. 동그라미 2번에 중고주택의 경우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므로 수요자 부담이 더 크다. 3번 따라서 주택가 제공기 없이 일정 세율의 재산세를 부과하면 고소득층의 부담이 적고 저소득 부담이 크게 되는 역진세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다. 4번 조세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치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앞쪽에 149쪽에 한번 가보시면 이 여과 과정, 뭐 여과 현상 이거 이제 안 했거든요.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설명드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부가 뭐 서두른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은 이제 공부는 아무래도 좀 인내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지그하게 밀고 가는 인내심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나이 들어보니 살아가면서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되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공부도 그렇습니다. 뭐 공부도 사실 이제 제가 첫날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공부의 성격은 머리가 좋다라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체력하고 인내력이에요. 엉덩이. 예?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많이 합격하더라라는 게 제 경험이거든요. 뭐 아무리 머리 좋아봐야 뭐 전혀 앉아있지 않는다. 엉덩이가 뭐 맨날 일어났다. 뭐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좀 비교적 좀 잘 앉아있는 편인데 이제 저도 가끔 자료 만들 때 도서관 가거든요. 동네 도서관 가면 거기 이제 그래서 좀 친한 분도 있어요. 오늘 또 뭐 탄핵도 끝났으니 맥주 한잔 하세나 문자 카톡이 왔던데 약간 노인네인데 저랑 같이 책을 쓰는 분이에요. 그분이 책 쓰는 분이고 그런데 그분도 이제 깜짝 놀라죠. 그분은 저는 진짜 놀라죠. 책을 쓰기 위해서 매일 새벽 7시에 와가지고 매일 11시에 가요. 60% 넘은 분인데 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 운동하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는 못해요. 한 8시, 9시에 왔다가 뭐 일찍 전에 들어옵니다. 집에는. 그러니까 한 6시 안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저는 점심 먹을 때까지는 아예 안 일어나요. 갔다 하면 그냥 계속 앉아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좀 천 앉아가서 했나요? 그런데 아무튼 뭐 대단들 하시죠. 다들. 그렇게 해야 또 늘어요. 여러분들 여과과정이라는 거는요. 한 장 넘겨보시면 150죠. 거기 이제 과연 주거분리 여과과정이라는 게 있고 바로 3번 불량주택 문제가 있다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주거분리라는 게 뭐냐라는 걸 일단 먼저 알으셔야 되고요.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과과정이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량주택이라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를 이해하면, 시험에서는 뭐 거의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럴 때, 이 주거분이라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요, 주거는 보와 저가 나뉘어 사는 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하고 보소득층은 이 경계를 중심으로 나뉘어 사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니 뭐 좀 오선도 선선으로 모여 살면 좋을 텐데 어째서 나뉘어 살까? 모여 살면 굉장히 불편해요. 예를 들어 고소득층이 여기 가난한 사람들과 모여 산다? 인간성이 좋은 분일수록 아주 불편합니다. 싸가지 없는 사람은 덜 불편해요. 인간성이 좋으면 남들을 배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인데 막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또 거꾸로 이분이 여기 들어와 산다? 그것도 별로 기분 좋은 기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맨날 티코 타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데 저 앞동에 있는 아저씨는 벤츠 딱 끌고 기사가 모시고 가더라. 그거 볼 때마다 기분 좋을 거는 아니죠. 그죠?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후진하다 받아버렸다.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기분 나쁠 필요 있다고요. 그냥 또 떨어져 살면 된다고요. 떨어져 살면 됩니다. 우리끼리. 그래서 네, 떨어져 사는 편인데 이 경계관계 도로 뭐 또는 한강 같은 하천에 보통은 그럴 때 저소득층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주로 재고주택을 소비한다 그랬고요. 고소득층은 신규주택을 소비하는 편이에요. 그럴 때 자, 주택의 가격은 이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이렇게 돼요. 자, 1번 지역보다 2번 지역은 약간 비쌉니다. 이런 걸 할증거래라고 해요. 할증은 인로라지먼트 좀 더 비싸게 만든다는 얘기죠. 왜 비싸게 만드냐. 주변 환경이 좋아서 정액비용이 때문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요. 길만 건너가면은 이 동네 백화점이나 문화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동네보다는 훨씬 접근성이 좋아요. 그래서 정액비용과 거꾸로 3번 동네는요. 4번 동네보다는 좀 싸요. 다시 말해 할인거래 되는 거예요. 왜 할인거래 되느냐. 이거는 부의배교가 때문이에요. 즉 주변 환경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뭔 말이냐. 이쪽 동네는 이 동네에서 맨날 사람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시끄러워요. 뭐 와서 뭐 백화점도 왔다 갔다 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쾌적성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싸다 약간 할인은 깎였다는 이야기 싼 거죠. 그죠? 근데 똑같은 서른평 기준으로 여기가 2억 5천만 원이라 치자. 여기는 3억이고 여기는 3억 5천만 원이고 여기는 4억 정도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싸고 얘는 여기보다는 비싸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신규주택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지가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쪽이 3억 5천에서 3억 정도로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저소득층이요. 일이 들어가 버립니다. 일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침입이라고 해요. 침입. 인베이전이다. 침입이다. 다시 말해서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니까요. 뭐 안 그리고 안 써도 됩니다.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된다. 신개발. 그럼 이 지역의 수명은요. 일단은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라는 걸 거쳐가요. 그래서 성, 장기, 성숙기, 쇠퇴, 천이, 악화 이렇게 다섯 단계를 거쳐가는데 뭐 아직은 안 해오도 뭐 누구나 외울 수 있어요. 나중에 여기 성장기가 대략 몇 년이냐. 15에서 20년입니다. 사실 외울 것도 없죠. 사람도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데는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성장하는 데는 똑같아요. 성숙기는 몇 년이냐. 20에서 25년 정도 됩니다. 마치 사람도요. 이제 우리는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뭐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하는 거니까 이제 조금 늦긴 하지만 어쨌든 취직하고 나서 대충 한 20에서 25년간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만 나가서 쉬시죠 이래가지고 이제 잘리는 거죠. 뭐 정년퇴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요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대략 40, 50년 돼요. 사실 사람도 이 나이가 되면은 뭐 건강에 약간씩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건물은 이때부터는 너무 낡아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까 이질적인 요소가 처음으로 침입, 개입한다는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침입을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새 집일 때는 부자들이 살아요. 부자.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한 집, 두 집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 부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이제는 뭐 떨어질 일만 남았을 뿐만 아니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못 살잖아. 보러 절대 가격은 안 올라갈 거야. 소득 구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야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나가서 빨리. 그래서 빠져나가면 여기 이제 공가가 생기거든요. 공가. 그러면 이 공가를 이 사람들이 싹 다 메꿔줘요. 그래서 이 동네는 저소득층 지역으로 바뀌는데 그런 걸 뭐라 그러느냐. 천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이가 되면 이 동네는 완전히 저소득층 판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전은 어떻게 지금 소득이 바뀌었느냐. 원래는 부자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침입과 계승 과정을 거쳐서 가난한 사람의 동네로 바뀌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 동네 소득이 아래쪽으로 자꾸 내려가더라. 그런 걸 하향 여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동네는 어떻게 되는 거냐. 다 가버렸는데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재개발을 하겠죠. 그래서 재개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살고 있던 저소득층이 돈이 없으니까 새 아파트를 다시 입주하는 게 아니고 보통 다른 데로 이사가고 재개발되면 전혀 다른 사람들인 고소득층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이전에 소득이 높아졌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상향 여과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예컨대 여러분 그 제가 대전 뭐 이런 쪽을 잘 모르지만 대전의 중앙로역 근처 있잖아요. 중앙로역. 중앙로.
그러니까 소총 이런 거 있는 데 있죠. 거기가 산화동하고 뭐 은행동 이런 거 있죠. 대전 잘 모르세요. 전 다 더 모르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무튼 있어요. 있어요. 이게 이제 대전의 옛날 그 도심입니다. 충남도청 있던 데 그런 데니까. 그러니까 이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선화동이나 은행동은 엄청 잘 사는 동네 옛날에는 한 7, 80년 전에는 부자들이 살았죠. 그런데 너무 낡아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들 지금 개판이에요 거기. 그런데요 만약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고 생각해보자. 재개발 그럼 바로 앞에 대전역 있죠. KTX 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전시청도 뭐 한 10분이 가죠. 충남도청도 뒤에 있죠. 그러니까 뭐 도청이 옮겨놔서 홍성으로 홍성 옮겨줘 오죠. 네, 그게 다 치고 이제 그건 도청 없어도 돼요. 아무튼 교통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들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바우스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요. 이 지역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원래는 부자가 살았다가 한 몇십 년 지나니까 못 사는 동네가 됐다가 또 다 때려부시고 다시 지었더니 또 부자 동네가 됐다가 나중에 또 가난해졌다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세종시요? 세종시는 지금 세관이니까 이쪽이죠. 그런데 한 70년 지나가면 언젠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거기서 또 한 또 30년 지나면 또 이렇게 되지 않겠지? 그래서 이와 같이 변해가는 걸 우리가 이와 같이 변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뤄야겠죠. 이해를 뭐 잘 하셔서 워낙 여러분 그 주거불리인데요. 자, 150쪽입니다. 가로 2번. 동갑이 주거불리 2단 있는데 주거불리란 고급주택지역과 저급주택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했죠? 이는 도시 전체적 측면에서도 발생하고 근린 지역 주변에서도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 동갑이 여과장의 주거불리 2단 있는데 거기는 이제 쭉 내려가서 가로 3번에서 3줄만 올라오시면 주거불리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 증여가 붙어서 거래되고 뭔 말이냐 뭔 말이냐 여기 읽을 때 이제 여러분 이게 어느 동네인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이번 동네를 고소득층과 인접한 가난한 동네 그러니까 얘네랑 가까운 데 그 이야기예요 그럼 어디일까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냐 여기는 네. 가난한 동네하고 가까이 붙어있는 부자 그러면 3번이요? 3번이요? 3번 네. 저소득층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거지역 이렇게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여기 도대체 어디 지역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게 좀 어려워요 시간이 걸리고 네. 계속 가면 저소득층 주거지역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아까 3번 동네는 할인 거래 될 것이다 이랬네요. 자 앞으로 가셔가지고 149쪽이죠 네, 그래서 가로 3번의 여가 현상인데 개념 보시면 화형여가죠 상위계층이 살던 주택을 하위계층이 살던 현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위에 고에서 저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동감 2번의 상향여가죠 하위계층이 살던 주택을 대수선 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상위계층이 사용하는 주택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밑에 번갈아 3번의 불량주택의 문제인데요 여기 좀 어렵죠 이렇게 그래서 불량주택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해하기에는 조금 빠르긴 해요 공개 우리가 이제 공부 안 한 것들도 조금 섞여 있어서 그러면 뭐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 불량주택 문제는 뭐 때문이냐 하면 뭐 맨날 시험에서 이렇게 냈어요 시장 차이 때문이 아니고 저소득 때문이다 뭐 이렇게 냈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기억이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면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불량적인 문제는 시장주택 때문이 아니고 가난, 저소득 때문이라는구나 이렇게요. 예컨대 이제 어떤 이야기냐. 이 불량주택은요. 굉장히 상태가 나쁜 불량한 주택이죠. 다시 말해서 비가 줄줄 샌다든지 아니면 건물이 어느 날 팍 쓰러져가지고 잠자고 있는 주인이 다 죽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지도 않고 위생적이지도 않은 그런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못하는 주택이죠. 자 그런데 이 불량주택은 도대체 뭐 때문이냐. 예컨대 이런 이야기예요. 서울의 뭐 일부죠. 예를 들어 뭐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 상신동 같은 동네인데 그런 동네는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이 동대문 근처는 굉장히 새 집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한 10년 전에 거의 다 재건축이 됐습니다. 이쪽이 재개발 재건축이. 그런데 이 꼭대기 있죠. 꼭대기 쪽 올라가면 이제 과거 그 한양성 서울 성곽이 있는 동네인데 여기가. 여기는 뭐 아직도 굉장히 불량한 주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조그만한 주택이고요. 다 쓰러져 갑니다. 위에는 전부 다 이제 포장으로만 막아놨어요. 물이 새니까. 그리고 뭐 피가 났죠. 그래서 이런 데 사는 분들이 주로 이제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리와 보증금은 200만원 하고요. 임대료는 뭐 많아봤자 한 15만원, 뭐 10만원, 뭐 20만원 이 정도. 그러니까 딱 뭐 이 정도밖에 낼 수 없는 분들이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아니 할머니 그 저 아래쪽에 5천에 30만 내면 뭐 멀쩡한 세지 많은데 혹시 이렇게 곰팡이 피어 있는데 사세요. 건강도 안 좋으시면서. 그렇게 물어보면 할머니가 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돈이 있어서 그런다고요?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데 사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뭔 말이냐. 처음에 어떤 지역이 개발되면 이제 부자가 산다 했죠. 그러다 일정 시기가 지나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물려받는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어느 정도가 지나가면 보통 천이기 때 재개발이 많이 되거든요. 재개발이 돼요. 재개발. 재개발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새로운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쳐간다. 즉 이 지역은 여기서 딱 수명을 끝내고 다른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불량주택인데 불량화될 때까지 간다고요. 불량화되기 이전에 새 집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진작에 옛날에 이리 들어가 살았다 이리 들어가서
여기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재개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런 데서 못 살죠. 그러니까 싼 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갈 데도 없는데 때려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량화 단계까지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불량주택은 돈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설명이 됐는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가 저번주에 뭐라고 했느냐. 시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원배분 기능인데 자원배분을 잘 못하면 시장 실패가 있죠. 아 그러면 불량주택은 시장이 자원배분을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냐? 아닙니다. 뭔 말이냐. 시장은요. 여과 과정이라는 자원배분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배분하느냐. 일단 새 집이 지어지면 부자들한테 배분을 합니다. 웬만큼 지나서 가격이 떨어지면 가난한 사람에게 또 배분을 해요. 그러다 아, 더 이상 살기가 힘들어지면은 다시 또 재개발을 해가지고 부자들에게 다시 배분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어과 과정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자원을 배분하고 있어요. 이쪽 저쪽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했다면 저소득층은 아예 주택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배분이 안 되니까. 그런데 주택은 있잖아요. 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웬만큼 살다가 재개발한다고요. 불량화 될 때까지 계속 살고 있다고요. 그렇죠. 누군가가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이다. 그래서 불량택 문제는 동합 1번 보시니까 도시불량주택은 과거의 고가주택이 현재 저가주택으로 하향 요구된 것이다 했죠. 불량택 문제는 소득의 문제로서 시장 실패 산물이 아니다. 즉 시장의 효율적으로 자원을 할당이 다른 말로 배분입니다. 배분하고 이게 배분이다. 이와 따라서 불량주택의 철거 행위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철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야기죠.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일단 정책을 좀 보셨고요. 조금 쉬셨다가 투자 이론 쪽으로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뵐게요.